미네랄과 폴리페놀이 설탕의 43.7배, 토대팜 제거리의 놀라운 효능들. 인도 영웅 간디는 왜 토대팜 제거리를 국민들에게 강추했을까요? 토대팜 제거리의 건강 혜택. 토대팜 제거리는 토대팜 나무의 추출물에서 만들어집니다. 식물의 소스에서 토대팜 제거리를 만드는 과정은 어떤 화학 약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따라서 모든 천연 미네랄은 화학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토대팜 제거리는 다양한 약효 및 기타 의료 혜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대팜 제거리의 혜택들. 토대팜 제거리는 토대팜 나무 추출물로 만들어집니다. 토대팜 제거리를 만드는 과정에는 어떤 화학 약품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모든 천연 미네랄이 방부제 없이 유지됩니다. 제거리는 다양한 약효와 건강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대팜 제거리는 비정제당입니다. 설탕을 제조할 때에는 이산화황, 석회, 그리고 표백제 등의 화학약품을 사용하지만 토대팜 제거리의 경우는 미네랄을 제거하지 않고 자연적인 방식으로 제조합니다. 토대팜 제거리와 어두운 시럽의 교착은 다시 맛봐야 할 신선한 달콤함을 선사하지요. 토대팜 제거리는 사탕수수 설탕보다 더 높은 영양가치와 약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대팜 제거리는 복합 비타민 B군이 풍부하고 아스코르본산 비타민C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도 현지의 어르신들은 임신 중인 산모에게 임신 7개월 때부터 매일 밤 카사얌 토대팜 제거리를 먹게 합니다. 철분, 마그네슘, 그리고 칼륨 등의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비늘 같은 질병을 고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칼륨은 혈압과 심장 기능을 컨트롤합니다. 토대팜 제거리는 혈액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류머티즘 및 담즙 질병들을 방지하고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토대팜 제거리는 기침과 위장질환과 같은 소화불량, 산도 및 변비 등의 문제를 퇴치하기에 유용합니다. 최근 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토대팜 제거리는 폐와 같은 민감한 장기에도 이롭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토대팜 제거리의 섭취는 산업노동자와 같은 정기적으로 오염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참 유용합니다. 토대팜 제거리는 오염에서 발생되는 질병들을 몸 안에서 퇴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대팜 제거리는 천연 감미료뿐만이 아닌 에너지 식품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그 중에서도
철분량이 매우 높습니다. 토대팜 제거리는 몸, 장기 내부를 세척하는 기능과 소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네랄과 칼슘이 풍부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모든 음식을 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토디팜 제거리로 과자를 만듭니다. 특히 나이버드얌이라는 지역에서는 토디팜 제거리로 만든 과자를 설탕으로 만든 과자에 비해 더 많이 선호합니다. 어르신들은 전문적인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식품들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십니다. 나이버드얌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설탕으로 만들어진 식품들은 피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설탕이 주는 해악을 알고 계시는 까닭입니다. 토대팜 제거리는 합성 첨가물이 포함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덩어리채로 팔리기 때문에 일반 설탕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더욱더 몸에 건강합니다. 토대팜 제거리는 일반 설탕보다 달지만 칼로리도 낮고 혈당, 글리세믹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혈당 지수도 낮습니다. 채식주의자인 간디는 토디팜 제거리를 강력히 추천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설탕 대신 토디팜 제거리로 만든 과자를 섭취하면 혈당 지수의 상승을 지체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토디팜 제거리는 약효와 냉각 효과로 인해 매우 값진 식품입니다. 가공 설탕 미백에 사용되는 골분 같은 내용이 함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건강에 유익합니다. 토디팜 제거리는 타밀나두의 남부지역에서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토디팜 제거리는 칼슘, 철분 및 유용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토디팜 제거리는 임산부들에게 제공할 경우 모유의 불순물이 사라질 것이며 아기에게 모유를 수유하는 동안 흰색의 깨끗한 우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송아지를 출산한 젖소에게도 토디팜 제거리를 제공할 경우에 젖소의 우유가 깨끗해집니다. 토디팜 제거리는 흰 설탕의 건강한 대안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의약 설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디팜 제거리는 몸의 호흡기, 식도, 폐, 위, 그리고 창자를 효과적으로 클렌징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디팜 제거리는 원치 않는 것, 몸 안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며 변비 해소에도 최고입니다. 토디팜 제거리는 소화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무거운 식사, 육식 등을 드신 후 토디팜 제거리 몇 스푼을 섭취하게 되면 종종 소화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신체 안에서 토디팜 제거리는 다양한 소화 효소를 활성화하고 아세트산으로 전환되므로 소화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토디팜 제거리는 신체의 정상적인 성장과 기능에 필요한 마그네슘, 인, 칼륨 등 다양한 필수 미네랄들이 풍부합니다. 고대부터 토디팜 제거리는 감기와 마른 기침, 그리고 천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토디팜 제거리는 소화불량이나 변비를 치료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토디팜 제거리는 근육, 신경 및 혈관의 이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불편한 유행의 두통인 편두통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디팜 제거리는 철분이 풍부하고 혈색소의 증가를 촉진하기 때문에 빈혈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참 이롭습니다. 더디팜 제거리는 강력한 항산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을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더디팜 제거리는 혈액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간 기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디팜 제거리와 생강 분말을 따뜻한 물에 섞어 마시면 딸꾹질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더디팜 제거리는 단백질,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과 같은 필수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더디팜 제거리의 높은 칼륨 함량은 붓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만 해소에도 적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디팜 제거리는 아유르베다 약품으로 사용되며 감기, 기침, 그리고 가래를 신속하게 해소시킵니다. 이상은 인도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더디팜 제거리에 대해 약효를 설명해 놓은 것을 구글에서 검색한 후 번역한 것입니다. 문맥이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황금손의 실력이 부족한 탓이니 이해를 구합니다. 황금손도 더디팜 제거리의 약효를 증명하기 위하여 국내의 국립대학교 연구소에 더디팜 제거리의 성분을 분석해 보았던 바 중요한 미네랄과 폴리페놀인 칼슘, 인, 칼륨, 마그네슘,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은 백설탕 대비 약 43.7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성분은 더디팜 제거리가 단순한 감미료가 아닌 의학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디팜 제거리는 설탕이나 꿀, 조청 등에 비해 맛과 향이 탁월해서 어떤 음식에 사용하더라도 음식의 맛이나 품격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귀한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황금손에서는 고농축시킨 더디팜 제거리를 여러분들께 보급하고 있습니다. 귀한 단맛을 경험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혹시 상기 글의 영어 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로 연락 주시면 메일이나 카톡으로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배대열의 세상만서를 검색하신 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및 공유는 황금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